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지금 이란 문제 심각한 거 아시죠? 이란이 미군 부대를 공격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인데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바로 앞바다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나라의 군대 파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외교장관 강경화가 미국 말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투의 얘기로 말을 했습니다. 과연 한미동맹을 버리고 파병을 안 하는 건지 김정기TV 김정기 박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사실 강경화가 국회까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동맹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거는 그렇죠. 빗겨나가고 맞습니다. 아, 국익만을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한미동맹이 곧 대한민국의 국익 아닙니까? 아, 그렇죠. 한미동맹을 중심에 두고 생각을 했으면은 우리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망언을 어떻게 국회에서 그 외교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동맹이라는 게 필요할 때 하나가 돼서 피를 흘려주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은 분단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과는 한국 전쟁을 통해서도 이 혈맹이지만은 그렇죠. 앞으로도 그 혈맹 관계를 요구를 하려면은 예. 미국이 필요로 할 때 우리도 도움이 되는 동맹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본 보세요. 일본은 고민도 안 하잖아요. 고민할 그냥, 문제가 아닌 거죠. 네, 일본은 딱 요청이 들어왔을 때 호위함 1척, 초계기, 그다음에 병력 260명 파병 결정 단순 소각합니다. 왜? 아, 동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동맹이라고 맨날 입으로만 외치면서 유사시에 필요할 때는 동맹으로서 역할을 못하면 그게 동맹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는 호르무즈 해협 물론 이제 봉쇄할까 봐서 두려워하는데 여기에는 전 세계의 대표적인 원유 수송로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익만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주요 국가의 국익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협을 봉쇄하는 그런 그 네이벌 블락헤이드 같은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이란 입장에서 취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나는 우리 국익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예. 오늘 또 이렇게 일반 언론들이 기사낸 거 보고 좀 충격을 받은 게요. 예예. 이란 대사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면은 단교할 수도 있다 이런 걸 막 주요 기사로 내놨더라고요. 근데 지금 미국이냐 이란이냐를 선택해야 되면 당연히 미국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99.99%가 아니고 100% 미국을 선택하는 거죠. 아니 근데 왜 그러죠?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언론이 실종된 지 오래됐잖아요. 아... 강경화 그 국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고 정확하게 그냥 식물인간으로서 팔로업 해주는 거죠.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야... 그리고 사실은 뭐 이란이 냉정한 의미에서 네. 북한 미사일이나 북핵하고 연계가 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위 말해서 미국과 세계인들을 위협하고 있는 테러 집단들을 네. 뒤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군사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양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이번에 솔레마니를 왜 처형을 했겠어요? 네. 왜 제거를 했겠습니까? 아... 그 양반이 말하자면은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오사마 빈 라덴 네. 척결을 하듯이 그런 차원에서 척결을 한 거예요. 네. 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머뭇거릴 그게 있나요, 지금? 이야... 아, 정말 답답해요. 사실 지금 정권 같은 경우에 한미동맹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미동맹보다는 우리 민족끼리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재인이 뒤늦은 신년사에서도 예.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란 문제에도 우리가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낮은 단계에서. 네. 왜냐하면 북한과 이란의 그 군사적 협력 관계가 진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차원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아, 근데 네.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이런 작은 마찰이 결국엔 동맹 파기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뭐 일보 직전으로 와 있잖아요. 네. 문재인 정권하고는 신뢰를 가지고 동맹관계를 지속시키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조야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언론이 자꾸 흘리면서 상대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미국을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4일 날 아마 샌프란시스코에서 강경화가 폼페이오 장관하고 네. 회담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결정은 단순 소박하게 하는 거예요. 이란이 우리하고 동맹이 아니잖아요. 한미 동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시회는 우리가 당연히 그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을 도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파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의 원유 수송로를 지키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익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이란이 군사적으로 북한하고 긴밀한 관계니까 그런 부분도 또 있고 또 한 가지는 단순 소박하게 기분 좋게 미국에게 협조를 하고 네. 파병 규모도 크지도 않아요. 네. 일본만큼 정도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초계기 한 대, 호위함 한 대, 병력 260명 그 이하도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기분 좋게 하면서 던지고 그 대신 실익을 챙기라는 거예요. 뭐냐? 지금 한국 정부에서 카드를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떤 걸 생각하나요? 남북 경협 부분이 있잖아요. 개성공단하고 네. 네.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 재개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유엔 제재를 완화시키거나 해제하는 것을 해제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협상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기에 그거는 협상 카드로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 제재 사항인데 그렇죠. 예. 미국이 해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협상 가능한 카드를 내세워서 실익을 취하는 게 좋잖아요. 네. 그게 바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아, 그거로 해서 실익을 챙기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얘기네요. 그렇죠. 야, 근데 왜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못 하는지 진짜 안타깝습니다. 아, 제가 보니까 요즘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이제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네. 거의 뭐 수십 명이 그 80년대 386 운동권 전대협 출신들이잖아요. 예. 그때 공부 하나도 안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머리는 있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까 네. 거기다가 뭐 제대로 된 사회 경험이나 이런 거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협상의 법칙에 대한 ABC나 돼 있겠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법론조차도 저는 모르는 무지하고 무능력한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이 지금 제가 제시한 대로 그냥 자꾸 지금 이 외교부 장관 시켜서 미국 입장과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하고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이란 대사가 협박하는 당교 조치 취할 수 있다 예. 이런 거 하지 말고 나이스하게 동맹으로서 좋습니다. 자, 우리가 동맹으로서 우리가 의무를 다하겠다. 기분 좋게 해주고 기분 좋을 때 그 대신 실현 가능한 카드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 그 우리 좀 전체 규모에서 한 10분의 1로 좀 다운사이즈 하자고 그렇게 해서 실익을 취하는 게 지금 정부가 해야 될 그러네요. 일이죠. 네, 예. 그 비용이 그 비용이니까. 아유, 그럼요. 한미동맹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우리가 오히려 선제적으로 공군도 보내겠다. 그렇죠. 지상군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미국에서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 제가 문재인이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없던 걸로 합시다. 아예 그냥 그렇죠. 없는 걸로 하고. 선제적 조치를 확실하게 일본보다 더 세게 강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방위비 분담금 전년도 수준으로 가고 앞으로는 협상하는 방식을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5년 단위로 합시다. 딱 해서 실익을 취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면 영국군이 대표적인데 그렇죠. 미국이 어딘가를 공습한다 했을 때는 영국군이 진짜로 공군까지 다 보내더라고요. 항상 함께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미는
뭐, 이, 저, 사실은 다 앵글로 섹션이잖아요. 네. 앵글로 섹션으로서 한 패밀리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이 공조체제는 거의 형제 이상입니다. 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일은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미일도 하나입니다. 아. 일본은 그냥 딱 알아서 그냥 탁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우리 한국 정부에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우회적으로 요청을 하는 이게 동맹이에요? 하,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빨리 정권 교체해야 돼요. 방법 없어요. 예. 미국이 더 이상 시키 전에 지금 임기가 한 2년여 남았잖아요. 예. 빨리 정권 교체해서 우리가 다시 한미관계 복원해서 금방 우리 홍철기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으로 육해공 다 보내겠다. 그리고 나서 기분 탁 좋을 때 그 대신 50억 달러 없던 걸로 하고 5억 달러로 가고 기한도 5년으로 갑시다. 이전처럼. 이게 협상이죠. 그러네요. 그게 네. 협상이네요. 오늘 맞습니다.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거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미동맹을 깨려는 세력이 있고요. 한미동맹을 헌신짝처럼 버리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총선에서 심판해야 됩니다. 진짜 표를 팍팍 저쪽에다가는 주지 말고 그리고 애국 세력에게 몰아주고 한미동맹을 중시 여기는 세력에게 몰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대통합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통합의 물결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 김정기TV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아주 재빠르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라이브로 또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의 한수 1877-1477 정기구독 유튜브 회원 무엇보다 구독 버튼 중요하니까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버튼은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두 번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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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